그래도 태양을 보니까 기운이 생기고 희망찹니다. 갔다 오세요. 혹시 뭐 사먹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 가면서 잠깐만요. 검사 좀. 잘 버틴다. 날씨도 추운데. 이제 뭐 해동이 잘 돼가지고요. 해동 잘 됐어요? 예, 몸이 개운해요. 아, 진짜? 아, 형님은 어떠세요? 어떤 몸 상태요? 어. 몸만 후두루두 떨어지지, 지금. 어. 신선생님은 오늘 이제 단식, 예. 5일째고. 예. 우리는 지금 이제 단식이 4일째 들어가나요? 예. 4일째죠. 누나 억울해. 왜요? 11일 날부터 밥 안 먹었는데. 5일 단식하고, 5일만 단식하시고요. 예. 한 이틀은 녹즙, 무 갈아가지고, 무즙 짜서, 네. 그 이틀 드리고, 이제 적응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신선생은 어쩌실래요? 저는 뭐 이제 단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끝낸다고요? 예. 예. 저는 뭐 아주 상쾌하고요.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한 3일째, 4일째가, 3일째가 계속 힘들었더라고요. 속이 메스껍고요. 신물도 나오고 토하고 첫째 날에 좀 두통이 있었고 머리가 아프고 근데 독소가 빠져나갔어요. 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편안하면서도 평온하잖아요. 잠도 잘 자고 밤에. 그렇네요. 그럼 형님 같은 경우는 뭐 대변은 어땠어 했어요? 배도 쑥 들어가 많이 들어가셨네. 응? 내 같은 경우는 단식을 그렇게 많이 해도 어제 이렇게 그 완전 청소하고 나면 찌끄러기 있잖아요. 거품 같은 거, 설사 같은 거 내가 몇 번을 했거든. 나 엊그저께. 어제 엊그저께 했어요? 엊그저께 그랬다랬죠. 내가 요만한 게 나오더니 약간 그 붉게 나오더니 좀 나왔다고 얘기하네. 묽은 거 나왔어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정화하는 과정에서 찌끄레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좀 많이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을. 싹 다 나와야 돼요. 더. 그래야죠. 근데 일단 배가 쑥 들어가니까 아주 편해. 그렇죠. 네, 나는 어제 힘을 들어도 어제 한 4, 5분 나는 다녔어요. 어제 막 돌덩이 같은 거야. 돌덩이 같은 게 안 그래. 나오는 거야. 그래, 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 갑자기 왜 흥분하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가니까, 뭐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힘을 줬어. 줘도 안 나와. 또 힘을 줬어. 근데 딱 하나가, 요만하게 땡그러기 하나가 뚝 떨어져. 그런 것부터, 그 붉은 게 그랬던 거야. 예, 그래요. 딱딱해. 맞아요. 저는 어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품까지 막 나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 그래도 중간에 우리가 먹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독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딱 하고 이제 신선생님 끊고. 예. 그럼 오늘 녹즙 마실 거예요? 예. 먹고, 홍시도 먹고요. 이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정상 생활로. 신선생님 정상 생활 안 돌아가면은 예. 물을 떨 사람이 없어서. 예. 우리도 힘들어, 힘겨워. 물 떠올 사람이 없고 예. 집안이 안 돌아가. 그렇죠. 일단. 집사람이 집안 일을 못하잖아요. 한 7일, 8일간 같이 하면은 집안 일이 안 돼. 다 힘이 드니까. 이 물 좀 드는 것도 힘들거든 지금. 버겁거든. 난 이번에 생각보다 힘든 건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어제 설사한 거 말고는 예. 괜찮았어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예. 여기 자면 스님 그 전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벌써 얼굴 자체가 화면이 틀려가서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네요. 갈수록 더 이렇게 강해져요. 단식을 하면 할수록.
몸이 가볍고 좋은 걸 느끼니까 예. 밥도 안 먹을래 이제 가서. 근데 항상 밥을 예. 나는 주로 밥 김치야. 하루 두 끼는 저녁엔 대대로 안 먹. 예. 그 가자 부스러기 먹어서 그렇지. 예. 처음에 막 이거 떡볶이에 이거 눈에서 아른아름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도 없네 그렇게. 예. 이게 이제 세포 기억을 지우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단식을 하다 보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지금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서서히 이게 막 어저께까지 해도 뭐 먹으면 새벽에도 예. 물을 먹었는데 막 미식되고 그래요. 그게 그러더니 지금 이 시간은 막 배가 고파야 되거든.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없고 좀 기운만 없네. 쓰리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죠. 그럼 지금 몇 킬로 빠진 거예요? 그럼 66.4니까 한 3kg 500 정도는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네. 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오늘 4일째인데 3kg 빠진 거 뭐 하루 1kg 800g 정도. 이 상태로 나가면 내일은 더 빠질 것 같아. 더 빠지죠. 아, 근데 내가 듣기로 봐 이거 없잖아. 여기 처음에 알았고 나. 아, 스님 회원 때 뻘렁뻘렁 이랬었잖아, 나. 예, 맞아요. 안 그러셨나, 지금. 근데 내일까지 끝나거든요, 단식은? 이번에는 65kg까지만 빼고요. 다음에 이제 한, 더 해가지고 한 60kg까지. 예, 60kg는 무조건 빼야 돼. 10kg 가면 네. 대성공인데, 인생 성공한 거네. 형님은, 예. 형님은 요번에 어디 갔다가 한번 오시면 무조건, 무조건 또 우리 집 식단으로 하면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 60kg만 돼도 60kg 이하만 돼도 맞죠. 그러니까 저희들 중간에 뭐 어디 가서 국수도 먹고 구독자 집에서 먹었어도 거의 자기 몸무게에서 많이 올라가 1kg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세균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또 스님들은 두 분은 또 이렇게 빼잖아. 또 단식을 또 하시잖아. 오셔가지고 먹고. 네. 그죠. 아, 오늘은 저 뭐 줘요? 난 뭐 줄 거예요? 좀 물 주는 거예요? 저기다가 물에다가 꿀을 반 숟가락을 타서 드릴게요.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뭐야 목욕도 하고 오셨는데 큰 가마솥에 근데 국밥이야 그게 국밥솥이야 근데 미원이라더라고 미원 때려붙죠? 미원에다가 그리고 무슨 가루가 그러지 그거 왜 무슨 가루야 고소하게 내는 가루가 뭐지? 그러니까 그러나 미원 그렇게 많이 넣는 거 깜짝 놀랐네. 거의 그렇게 먹나 봐야죠. 그냥 이런 거에다 그냥 다 이렇게 다 붙더라니까. 솥도 크지만. 뚝배기 하나 끓이면 된장찌 뚝배기 끓이면은요 숟가락 한 숟가락 넣더라고요. 미원은 안 되지. 네. 사람들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게 아무리 맛없어도 미원만 넣으면은 감칠맛이 나게 만들잖아요. 네. 아유 오늘 목소리도 괜찮네. 아직 살만해요. 살만해요? 괜찮아. 괜찮아? 네. 그럼 더 굶으실래요? 아 근데 좀 힘들지. 씩씩한 척 하는 거지. 씩씩한 척? 네. 그러면은 그럼 오늘 오일 단식하고 내일부터는 녹즙 한잔 하실래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없어. 안 봐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갈비뼈가 잡혀. 필요 없는 군살을 빼기 위해서 단식하시는 거지 뭐 살을 더 찌우기 위해서 단식하러 왔어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신기해서 한번 소리. 그럼요. 좋은 일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염증이 지금 사라지기 때문에 몸에 아마 내가 책상 다리를 병원에 그 이 뇌경색 그 책상 다리를 이렇게 하면은 일어날 때. 못 뛰다 여기를 진짜 관심이 왔었거든요. 여기. 근데 책상단 해본 일어나도 괜찮아. 괜찮아. 이 염증이 사라진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오늘 이게 딱 껴갖고 좀 벌어졌으면 그 정상이 아니고 뚫고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죠. 나는 재현입니다. 오늘 그
오늘 그 우리 오늘 나는 이제 오늘 5일로서 나 맞을 거고 나는 단식 마실 거예요. 난 저기 내일 녹즙 마실 거거든요. 내일부터. 나도 5일이요. 그러니까 형님 오기 전에 예비 단식 이틀 했잖아요. 어떻게 오면서 예비 단식 했고. 이틀. 이틀 했고. 그걸 예비라 그러고 예비 단식이라 그래. 약간 음식을 평상시 음식보다 조금 작게 먹는 거를 예비 단식이라고. 아니 작게가 아예 안 먹었지. 그거 뭐야 쓰레기로 맨큼 먹고서는 고구마 반쪽 먹고 무 반쪽 먹었네. 그래 아예 안 먹어요. 먹은 거지. 먹은 건 먹은 거예요. 그 단식이라는 것은 완전히 음식을 끊은 거. 그건 단식. 그거는 소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식. 소식을 이틀 소식 하시고 그리고 이제 5일 단식 하셨으니까 한잔마실까요? 아니 살이 빠지니까 얼굴이 더 쭈글쭈글해져서 그래서 얼른 발레를 더 찌글찌글해지게 그래 근데 형님 보니까 안 어울리게 화장품 가방을 들고 다니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얼굴에 발라야지 그렇죠? 안 발랐어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서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갈라지면서 그래서 발라야 되나 물만 조금 마셔야 돼요. 많이는 안 되고요. 오늘 왜냐면 좀 이따가 형님하고 나하고 우리는 오늘 5일 끝날 거고요. 그 신선생은 5일 끝내고 이제 신선생은 그거 하세요. 오늘부터 녹즙. 그리고 가장 먹고 싶은 거 뭐예요? 감자 고구마 조금 먹고. 아 그래요? 저는 뭐 자유롭죠 이제. 그래. 대자유 뭐 줘요? 형님? 형님은 고구마 조금 드려야 되겠다. 녹즙하고. 나도 뭐 좀 주세요. 그래. 녹즙하고 고구마 좀 드려야 돼. 신선생님 배나 내 배나 똑같아 이제. 속 들어갔어. 진짜. 야 놀랍다. 첫 번에 내가 화면 보고 나 깜짝 놀랐다. 내가 저렇게 생겼나? 노래 이렇게 화면에 나오더라고. 근데 얼마나 날씬해졌어. 여기서 더 날씬해지면 안 돼. 큰일 날았는데 형님 턱선이 살아났다 가던데. 아, 살아난 게 아니라 살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이런 거 발라야지 되나 이런 거 더 늙기 싫다고. 아 그만 떡칠해요. 떡칠이 아니지. 아니 65년 돼가지고 인생에서 나오는 주름 그걸 어쩌려고 그래요. 아 난 늙기 싫어. 난 늙었어요. 나도 주름 장난 아니에요. 나 늙기 싫어. 스님도 살이 많이 빠지고 나는 근데 스님 깜짝 놀랐어요. 왜? 배를 보고 왜 저기 헬스 클럽 뭐, 그 뭐야 그거 이거 하는 여자들 있잖아 이거 예예예 예. 이런 거 예, 예.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 여기 나이 쭉 돌아가고 예. 똑같아 예 그래요 나 봤어 지금 아까 내가 보여드렸잖아 내 상태를 내 상태 그래. 보여드리지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은 싹 나이 들어가고 있잖아 예 그게 나타난 게 좀 됐어요 저는 그래요?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살 딱 나타나더라. 근데 마지막 살까지 남아있는 게 이 둥부살. 근데 형님은 생각보다 둥부살이 많지 않아. 그래? 형님은 도려 이 아랫지역 이 살이 좀 많았던 거고 경상도 그리고 다리통도 굵어. 그래? 네, 다리통도. 안에 이거 안 굵은데 나 다리통도 굵은데 이 뒤에 뒤에도 지방질 좀 많아. 그래가지고 근데 요거 이제 형님 내가 봐기에 내가 형님을 판단하건데 세 번 정도 단식을 하면 그리고 요 상태 유지하면 세 번 단식하면 저처럼 라인이 다 나옵니다. 여성이 돼버려요 형님이 몸이 이 몸이 이 나이에 뭐 여성 되어서 어떡하라고 아 여성 되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군살들이 사라진다는 뜻이라 그래 신선생님 그래도 성님이 잘 하지 않으셨어요? 잘 참고? 예. 아마 한 5kg는 여기서 이렇게 빼고 가실 것 같아요. 나 지금도 내 생각에는 그런 빠진 느낌이. 아침에 떨리는 거야, 몸이. 아,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만히 누워있다가, 아, 난 또 그렇게 누워있으면 막 더 처질 것 같아. 벌떡 일어났죠? 그럼 이제 뭐 씻고 어쩌고 또 여기 와서 또 떠들어대니까 또 배 안 고프. 이 분위기를 스님이 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신선생님도 그렇고. 일단, 배는 고파 죽겠는데도 즐겁잖아, 내가.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서도
그 배고픔을 잊어버려. 사람은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를 줘야만 단식하러 오신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내가 알아. 그렇지만 우리랑 같이 참아시는 동안에는 그래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단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힘들면 아무래도 인상을 쓰게 돼. 아이, 그럼요. 자기가 표정 관리가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힘들어 죽겠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게 빵긋빵긋 웃어지냐고 안 되죠. 그죠? 예. 그래도 이제 스님 보고 또 이렇게 신선생님 보고 그러면은 또 그냥 나도 모르게 또 배고픔이 쓱 사라지고 이게 또 떠들게 돼요. 그죠? 배고프고 힘없으면 이게 떠들지도 못해. 맞아요. 그 형님 목소리가 살아있다니까? 지금. 아니, 60평생 동안 진짜 단식 밥 한 끼 안 굶고, 안 굶었던 사람이 그래. 5일을 굶었는데 예비단식까지 계산하면 7일인데. 7일.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진짜 잘 참아낸 거라. 거기를 참, 거기를 참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서울서 전화 오잖아, 친구들한테도. 야, 너 굶고 있는 거 거짓말이지. 왜? 목소리가 쨍쨍하다는 거야. 장난이로 이제, 아이고, 나 배고파. 빨리 뭐 좀 갖고 와. 그러고, 응, 갈까? 막 이러고 하지. 형님은 이제 살아났었어요. 오늘은, 오늘 몸무게 재고요. 맛있는 녹즙 하고요. 네, 그래요. 아. 나는 요러고, 이 내경색 오고부터는 이제 식사 자리 가면은 이제 뭐 어디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가 있잖아. 예, 예. 식사 끝나고 이렇게 먹잖아. 예. 다리 뻗고 먹을 수도 없으니까. 예. 꼭 참고 먹고. 이제 일어나잖아. 뭔 일어나는 거야, 여기 때문에. 아, 고관절 이쪽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걷지를 못해. 이렇게 하고, 이래고, 이래. 여기가 염증이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쓰레기들이 왔었잖아? 그래. 응? 응. 왔었잖아. 응. 그러고부터 그런 거야. 근데, 멀쩡해. 하나도 놀래겠죠? 응. 멀쩡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형님, 우리가 형님한테 수술을 시켜드린 거예요. 네. 수술비 내고 가세요. 아, 그래야죠, 그럼. 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던지. 뭐 예, 나 다음에 와서 몸으로 때우세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예. 네. 막 씨 뿌리고 뭐 할 때 봄에 마당쇠를 봄에 여름에 오셔요. 마당쇠로 이렇게 지지시켜 드릴게요. 예. 그 저번에 여름에 보니까는 풀 깎는데 풀도 못 깎고 형님 열로 신선생 풀도 못 깎더라고. 난 잘하거든요. 그거. 어, 그래요? 예. 예초기? 예초기. 우리 신선생 일 못해요. 제가 못한다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숨을 돌리고요. 이렇게 갔다 올 거고요. 신선생님은 그 우리 이제 오늘 단식 끝이니까 참이라 그 무 있잖아. 아마 형님 무 좀 잘하셨을 거야. 뽑았잖아. 얼마나 맛있겠던 거야. 무 있잖아. 좀 몇 개만 좀 씻어다가 이렇게 좀 갖다 놔주고요. 갔다 올게요. 우리는. 이제 형님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몸무게 재고 나면은 이제 진짜 나는 네. 그리고 제일 싫은 게 내가 약을 그렇게 안 먹고 살아왔던 나. 아 그래. 그 약 먹는 사람 맨날 흉을 봤어 내가. 그 약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아침이라면 그거 한 움큼 털어 먹어야지. 저녁에 털어 먹어야지. 그리고 또 안 먹으면 불안하고 이거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저절로. 근데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제 더 가서 노력하자 이제. 안 먹고 절제하고 그러지. 올 단식을 끝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틀간은 녹즙만 한 잔씩 마시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요거 하고 나서 형님 얼마만에 이제, 언제 저기 가셔야 되나요? 내일 모레쯤 갈까요? 스님이 가라 그러면 가죠. 아유, 왜 빨리 가? 뭐라 빨리 가? 지금 대기자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전화 계속 오는데. 아니 형님 아니라니까요. 구독자분들이 꾸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세요. 형님 외국에서도 온다고 전화 오더고 막 신선생이 전화 받던데 단식회로 온다고 일부러. 아니요 아니기는 뭐고. 아니 내가 봤다니까 전화 오는 거 계속 봐갔다니까. 그래서는 여기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지 이렇게 여행을 오기 때문에요. 그 어려워요. 그래요? 외국에서도 어차피 한국에 나오면 호텔을 얻어가지고 그 돌아다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오면은 단식도 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예.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여기 와서 이 공기만 마셔도 코로나가 왔다 그냥 가고. 그러니까.
나을 것 같아. 배가 좀 고프시긴 하죠? 배고프죠. 잘 참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배고프다고 막 인상 쓰고 있으면은 스님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 서로가. 근데 또한 스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항상 대해주시니까 배고프가 또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웃고 뭐 재밌는 얘기하고 좋아요. 참 나 잘 온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사실 2박 3일 동안 왔다 그냥 가려고 했잖아요, 놀러. 예. 그래도 스님한테 붙잡힌 거 아니야. 맞아요. 스님이 나 딱 보더니 어, 그냥 가면 안 돼, 단식해야 돼. 내가 붙잡은 거 아니야. 안 되겠더라고. 형님 네. 상태를 봐서는 단식을 해야 되겠더라고.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모 같았으면 한 150살 살아도 문제 없을 것 같아. 형님은 이제 지금 가면은 더 각인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또 그 위라든지 이런 것도 타이트해지거든요, 단식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음식도 소화가 더 잘 되고요. 예, 놀라울 정도로 좋아져요. 예. 이제 일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예.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 와서도 단식을 하고 있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 예. 그 방에 누드누드하니 있기도 그렇고 좀 책전벌레니 이러면 나이가 있어서 이제 뭐 잘 피지도 않고 봄에 예. 이제 막 이파리 뭐 나고 뭐 씨앗 뿌리고 할 때 그때 오면은 그 파릇파릇한 것도 보고 예. 냉이도 캐고 예. 쑥도 캐고 이럴 때 하면 하루가 더 빨리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단식할 때는 우리는 절대 일을 안 시켜요. 근데 그걸 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힘들어서 못해요. 힘 안 들어 나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거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앉아서 뽑고 움직이고 머슴 체질이라고. 형님이 근데 뭐 밭에 풀 뭐 심고 뭐 가꾸고 해보셨어요? 아 했죠. 아 해보셨어요? 어 나 잘해요. 그런 건 잘해요. 아 그래요? 형님 오시면 그거 하시면 되겠네. 농감, 농사 감독. 그렇지. 감독까지야. 혼자서 또 보건소에 왔어요. 네. 읍보건소. 네. 갑시다. 처음 와보네요. 평상시 혈압이 어떻게 됐었어요? 평상시 혈압이 높았죠. 높았어요? 어, 병원에 갈 때 189. 82. 형님이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네요. 그 몸도 그냥 정상으로 돌아왔잖아, 그죠? 구강이 이제 회복된 거죠. 저는 111, 74요. 겨울? 65.4. 많이 떨어졌네요. 형님, 성공이다. 나는 43kg. 85.8이다, 비만도는. 어떻게 이번에 오신 것이 어때요? 잘했어요. 잘하셨죠? 형님, 5kg 빠진 거예요, 거의. 5kg 빠졌어요. 응? 5kg. 5kg 빠졌어요. 너무 좋아. 이제 힘들 고통스러워도 괜찮죠? 아니, 나 이거 생각 안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형님 오셔가지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오일을 잘 하고 나니까 형님 지금 70에서 65가 됐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까지 되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막 그 스님 프로그램 대로 따라서 했는데 예. 난 이 정도면 막 탈진 현상이 와서 쓰러지고 막 자는데 보면 이제 단식한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116 와서 싫어하잖아.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도 안 먹고 그냥 있는 거야. 아니요 뭔가 먹고 그러는데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그거 잘못됐겠죠. 그리고 우리는 허황무차가 어마어마한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아, 그 차가 너무 많이 들어. 나 이번에 갈 때 한 20개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 형님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형님, 우리 허황무차가 그런 에너지, 그리고 필요 없는 염증을 치료하거든요.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렇게 염증 치료한다는 거. 어쨌든. 성공! 성공!
스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